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는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어갔다고요? 네. 야, 난리 났네요. 어저께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 새로 업데이트 된 거 없습니까? 좀 이따 한 10시 정도에 또 발표가 있는데요. 10시 전? 오늘 아침 6시, 저기 6시, 그 9시 반? 목소리 톤은 굉장히 점잖습니다. 제가 좀 원래 점잖습니다. 잠자케 가봅시다. 네. 예. 일단 미국의 코로나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는 6만 소식이 명. 나오면서 이제 매물이 좀 나왔었거든요. 트럼프는 또 중국 욕을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이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뭐였냐면 첫 번째 애플하고 넷플릭스. 그 넷플릭스로 인해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일부 기업들이 좀 올랐고요. 이 애플하고 넷플릭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애플이 저점 대비 한 6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 아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최근에 애플은 저기 그 애플 스토어를 폐쇄 조치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네,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점 대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그렇지만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주당 380달러에서 지금 현재 380달러 근처까지 오니까 이제 그 투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죠. 400달러로. 그러면서 상승을 합니다. 아, 올리려면 뭐 한 500달러 하지 뭐. 그렇죠. 예. 지난번 테슬라처럼. 예. 쪼잔스럽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점잖으니까. 예.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도 그 죽은 동안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졌죠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뭐 그런 나쁜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돼 가지고 그 스트리밍 산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담으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넷플릭스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디즈니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마감 1시간 전까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대형 기술주들 있죠. 이거 빼놓고 네모에 다 빨개졌어요. 자, 왜 그랬냐면 그 아무튼 뭐 그런 대형 기술주로 인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래도 일단 코로나 신규 확진자 6만 명이 넘었잖아요. 부담스럽죠. 거기다가 사망자 수가 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의학자들 같은 경우나 그와 관련된 연구소 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2에서 5주 후에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지난번에 초반에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7월 말, 뭐 8월 달 정도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도 보면 뭐 회사 맵 있잖아요. 뭐 내비게이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용을 많이 했다라면 많이 돌아다닌 거잖아요. 근데 그 추이가 경제재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같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꺾였어요. 이동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제 거기다가 또 일부 주 정부에서 경제 재개했던 부분들을 다들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쏟아지죠.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툭툭툭 빠져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커들러가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일부 스팟 지역에서만 급증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뭐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6만 명이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이 네 개 지역이 그 중에 반절을 차지합니다. 그 지역의 지역에서 특성은 뭐예요?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확산의 경제재기를 좀 빨리 했던데 뭐 이런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캘리포니아는 사실 민주당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축제도 하고 막 모여서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정말 많았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젊으면 괜찮다. 젊은 애들 발을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아무튼. 이태원에 가서 뭐 저기 그 클럽 가서 하는 거 보면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자유인데. 맞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옮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상태로 집에 왔는데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가서 걸리면 걸려서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명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트럭 운전사. 네. 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우리는 이제 나오죠.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저기 그 합의를 봤어요. 절대 원망하지 않기로. 아무튼 뭐 커덜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최근 나온 그렇기 때문에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경기가 너무 강력하게 V자로 회복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 생각에?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6만 명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이제 그 토탈 300만 명이 넘어 넘었죠. 300만 명. 그 인구의 1%가 걸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입니다. 쭉 가는데 이때쯤 돼가지고 트럼프가 또 트위터에다 뭐 남기고 막 하는데 트위터 내용은 그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고용과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나만 좋다고 엄청나게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지고 있네 라고 언급을 합니다. 마사지를 지시한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 이 부분인데요. 일단 대형 기술주가 강세폭을 그 마감 시간 남겨놓고 강세폭을 확대하긴 했습니다.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뭐 있냐면 이 금융주들 다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강세로 좀 보였고 더 나아가서 이 그 여행이라든지 뭐 여타 소매 판매 업종들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고 낙폭을 제한시켰던 요인들은 대부분 다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를 했다라면 보합으로 끝날 미 증시가 뭐 상승폭을 확대하고 0.6% 0.7% 정도 강세를 보이게 만들었던 주된 종목들은 어디였냐면 중소형주가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0.2%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플러스 0.8% 바뀌었거든요. 소매라든지 여행이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경기 회복된 데잖아요. 그것도 돌아다니시려고? 네. 아무튼 이게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이렇게 장 마감을 앞두고 뭐 한 1%씩 빠지고 곧 뭐 직전 대비 뭐 한 0.5% 6%씩 빠지거나 아니면 어제처럼 직전 대비 뭐 한 0.5% 8%씩 뭐 급등하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종목별로 보면 그 리바이스는 빠졌고 올스테이트라는 이제 보험사가 있는데 내셔널 제너럴 보험이라는 데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60% 넘게 급등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있었죠. 그 뭐냐 테슬라 말고 니콜라. 니콜라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 아니 뭐야 일부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뭐 1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쭉 밀려가지고 뭐 40달러까지 빠졌다가 어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JP모건이 장기적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가격에서는 40달러 미만에서는 아주 좋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서 한 30% 뛰어버리거든요. 이게 종목별로 이게 미증시 요즘의 특징은 개별 종목들이 뭐 15% 20% 심지어는 뭐 한 50%씩 폭등하는 거는 일도 아니게 막 뛰어요. 그리고 반면에 뭐 한 20, 30%씩 빠지는 것도 뭐 그렇게 빠지고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와서 달라붙는 시장의 전형적인 그렇죠. 특징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들을 좀 제시 좀 주저하거나 다음 날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 마감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니까 종가에 사서 시가에 팔고 아니면은 뭐 종가에 팔고, 팔고 뭐 그런 시가에,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미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검은 머리나 노란 머리나 생각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예.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특징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접목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반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뭐 미진하게 만들었던 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였는데 그것들이 일단은 어제 선반영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 뭐 일부 종목들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더 주목할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좀 몰렸던 게 일단은 장 막판 말고 그 전까지만 놓고 보면 그런 식으로 실적에 좀 주목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미니 선물이라든지 1개월짜리 아니면은 뭐 주식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주식 선물에 대한 빚자입 거래가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일별로 만기가 오는데 목요일은 이제 주식 관련 상품들의 만기가 다 몰려 있는 거죠. 이게 미결제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게 주식 선물에 관련돼서 근데 이거를 청산을 하게 됩니다. 매도 청산이 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식 선물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대형주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견고할 수는 있다.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간대가 10시 전후거든요. 중국 시장. 이게 중국의 선물도 A50이 시작되는 게 싱가포르에서 10시거든요. 그것과 함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게 그 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하면서 그게 또 영향을 안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받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즈음에 발표가 되는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가 있으니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뭐 한 6만 명 이상 증가를 해가지고 오늘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도 좀 있더라고요. 줄어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5만 명 이상이니까. 예. 근데 지금 그쪽 병상 저기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꽉 차가지고 ICU 그러니까 응급 실 같은 경우는 꽉 차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뭐 일반 나가고 그런다고. 아유 그렇군요. 뭐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를 몰아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좀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슈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재개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뒤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IHM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9월 달부터 사망률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위축될 소지는 상당히 많은데 행정부하고 지금 현재 연준하고의 그 시각 차이가 너무 커요. 연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좋은 게 연준은 경기가 안 좋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안 줄여요. 근데 행정부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만들고. 이제 끝에 물린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